지금 이렇게 1인 시위 하시는 네.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법무사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찬희 협회장이 반대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희 협회장은 지금도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회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법무사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 이찬희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계속 변협측에서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찬희 회장이 그런 적 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요. 그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마땅히 회원들한테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어야 될 마당인데 오히려 이렇게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 일부 불순 세력이라고 매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로 대한변호사협회장에서는 보여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인 시위 후에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당장의 목표는 이찬희 협회장이 사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전국 변호사들이 모여서 다시 대한변호사협회를 재건해야 됩니다. 예. 혹시 뭐 이찬희 회장이랑 예. 만나서 얘기를 할 생각이 없는 게 만나봤자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만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